네, 피의 인터뷰 하나 더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주 초유의 사태이기도 한데요. 청취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직무 대행 체제였는데 최고위원회가 해산되면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죠. 법원이 이걸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 변호사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주목할 만한 가처분 인용이죠. 뭐 아무래도 사실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 가치가 정당 내에서 무시될 때 법원이 깊숙이 개입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건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에서 당원들의 그런 주권들을 확인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된 겁니까? 뭐 아무래도 오늘자의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거에 대해서 절차적과 실체적 하자, 내용적 하자까지 다 인정을 했거든요. 네.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치적 구호로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다툼들이 많았는데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헌법이 정한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에 의하면은 이준석 당 대표는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승리만이 아니라 신인규 변호사의 승리 같아 보이기도 해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란 조직을 만들어서 또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주호영 아무래도 예 네. 주호영 당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요. 아 네 예 예. 하여튼 당원들께 축하드립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의 신청을 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면 보통 3재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수 있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다라는 법률적인 의견 표현을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한다 그랬을 때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또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는 또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나무라고 싶지는 않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쌍방 간에 확인을 받으면 될 일이다. 저는 크게 의미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정당 내부에 뭐 이를테면 지도 문제 또 뭐 대표 문제 이런 게 이제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저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부끄러운 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실종 내지는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주된 것이 정상적으로 있는 당 대표를 갑자기 책임져야 될 원내 대표는 책임을 안 지면서. 당대표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당의 대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랑 당대표만 전 국민이 뽑거든요. 상당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정당 내부에서 다수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근육을 자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이 국회법 같은 걸 놓고 민주당하고 상대할 때는 또 절차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당착 내지는 모순 속에서 오늘은 법원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렸다. 그리고 내용적 하자까지도 판단함으로써 저는 비대위를 완전히 무산시켰거든요. 저는 사법부의 용기와 그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보내고 싶습니다. 뭐 결과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관측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내용적으로는 인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각할 거다 이런 관측도 많았잖아요. 뭐 원래 관측은 그런 거였죠. 네네. 절차적인 위반 사유로 인용을 하더라도 인용을 하지 내용상이나 실체적 판단까지 깊숙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법원 입장에서. 정당의 자율권 때문에 네.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소송에 당원들을 대리해서 참여한 변호사로서 이것은 절차 위반도 너무 심각하지만 내용적 하자가 더 심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판사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뭐 이렇게 놀라울 일이 아니다. 근데
같은데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 일이 너무 놀랍거든요. 당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한 당대표를 끌어내린 이 과정이 저는 충격적이고 놀랍기 때문에 결자 해지고 저는 원상복구를 한 것이다. 차필 규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법원 결정은 상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오히려 이 사단을 만든 게 정말 더 놀라운 일이죠. 네네. 신 변호사님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이준석 대표를 보고 메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표현드렸습니다. 아니, 요즘 비유법 쓰기가 좀 무섭습니다. 아, 네. 근데 메시는 그럼 뭐 이제 다시 출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우리 메시도 조금 더 이제 공을 다루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축구가 여럿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패스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감독의 말도 좀 듣고 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가다듬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정당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의 가치가 정당의 힘에 의해서 짓눌릴 때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정당도 헌법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당장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는 건가요? 지금 법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직무대행을 하시는 거고요. 네. 이제 원내대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면에서 이번 사태를 만든 사람이라고 규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죠? 뭐 가장 주된 책임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으시는가요? 네, 그 신 변호사님 판단은 어떠세요? 권 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뭐 저도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참회하는 길은 원내대표의 직으로서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이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까지는 본인이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나서 원내대표직에서 사임을 하시면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직무대행으로서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내년 1월에 복귀를 하면 당 대표로서 5개월 동안 남은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내년 6월에 새로 뽑히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순리를 갖다가 우리가 주장하면서 너무 힘들게 왔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결자해지를 하고 사필 규정으로 돌리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뜻과 상식에도 저는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하는 게 맞다. 정의에 부합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내일 수습은 하셔야죠. 수습은 하고서 네네, 하시면 네. 되겠죠. 수습은 해야 된다. 책임 있게. 내일 뭐 국민의힘이 긴급 의총이 열리나요? 내일 의총을 한다고 저도 들었고요. 아무래도 네. 의원님들께서 당의 중추를 구성하시기 때문에 이 사태를 저는 좀 엄중하게 바라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또 지혜를 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 국민의힘이 하여튼 초유의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지혜 한번 들려주시죠. 뭐 아무래도 이런 당원 민주주의가 부정됐다라는 것이 법원을 통해서 확인됐다라는 점은 저는 상당히 우리 당에 저는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주도하고 주된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 역사 앞에 저는 그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당도 이번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당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갈등이나 분쟁을 갖다가 좀 더 단합되고 하나 되는 길로 우리가 좀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